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성자를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시고 그 언약대로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보내주소서. 야곱들이 저지른 죄를 몽땅 걸머지시고 새 언약의 사자로서 아버지 앞에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살아난 나이다. 4천년 동안 구약의 시대가 캄캄한 암흑시대인데 살아봐도 살맛도 없고 죄만 짓고 포로로 잡혀가 죽고 고통 중에 빠졌을 때 주님이 어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잔 다 내게로 오느라고 희망의 소식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선구자들이 나와서 십자가 밑에 제사함 받고 신창조 받고 영혼의 영생을 얻고 목숨 걸고 순교하고 왕이 되었나이다. 이제 육체가 썩어 북방칼이 잡혀갈 것인데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새 일 교훈을 주신 아버지여, 이 교훈밖에는 다른 교훈이 없사오니 죽든지 살든지 이 일을 부흥시키고 이 일을 전파하고 수년 내에 부흥시켜달라고 주님이 요구하셨나이다. 일꾼으로 벌려왔는데 일 못하면 쫓겨날 것이니 한 달란트 더 받은 자 되지 말고 배나 남길 수 있는 충성된 전도로금 종이 되도록금 이 아침도 호시아를 통해 주신 말씀 읽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5장입니다. 5장은 사마리아가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아, 근데 이 가짜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고 다른 지파를 여로보암 왕이 세웠어요. 엉터리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1절에서 4절 말씀은 지도자, 제사장, 영적 지도자, 제사장하고 또 백성들, 또 통치자, 왕에 대해서 죄를 지적해 줍니다. 자, 이런 죄는 아담의 선악과 죄인데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요, 우리도 여기 당합니다. 태어나서 지옥 갑니다. 죄 짓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왜 죄를 짓게 만드셨느냐, 그 질문을 한다면 답이 나옵니다. 사랑 주시려고, 그게 답입니다. 그러게 이것도 뭐 천년, 이천년 아니고 사천년 동안 죄통에 빠져서 죄만 짓고 한다는 짓이 욕만 섬기고 마귀만 따라가고 마귀만 좋게 하는 그 더러운 삶을 그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살아 되겠습니까? 만무보다 거짓이다고 예레미야 17장에 선포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인간이 참 나약하고 정말 불쌍합니다. 이 자신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구원을 주신다는 목적인데, 그래서 7대 법으로 그걸 올려가지고 새 언약에서 새 일로, 영혼구원에서 육축권까지 줘가지고 창조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은 야곱의 집인데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예수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 독생자가 죽고 야곱을 살리라. 그 야곱의 집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누가복음 1장 33절에 말씀했지요.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금 이후 영원토록 왕돌한다. 그럼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겨먹는가? 자, 열왕기상 11장을 좀 봅시다.
이 솔로몬의 범죄 타락으로 쪼자리가 났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사마리아가 잘려나갔는데요. 11장 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이 산악가실입니다. 정욕입니다. 곧 모압과 암몬과 이방족인데 에돔, 시돔, 헨 여인이라. 이스라엘 땅에도 여자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방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느냐? 마귀가 이방이 있잖아요. 이방신이니까 솔로몬아 우리 집에 딸 갖다 만들어 삼어. 이렇게 하니까 아, 그렇지. 그래서 하와가 뱀 따라가서 선악과 먹는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불통이래 불통. 통하는 것이기 통하면 혼합주의요. 다원주의요. 이건 포용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다원주의고 포용주의라는 말은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얻고 가는 게 포용주의요. 도와준다 이게요. 근데 마귀는 우리하고 상대하면 안 돼요. 마귀는 대적이기 때문에 마귀를 도와주면 죄가 돼요. 그래서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통하면 안 돼요. 통하면 죽어요. 안 통해야 돼. 아담의 가정과 뱀하고 통하면 안 돼. 통하면 아담이 죽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방종교 통하면 기독교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순교자가 많이 나온 것은 일본에 압박받을 때 일본 신에게 절 안 한다. 신사참 안 한다. 그게 정통이에요. 순교자예요. 그 일본에게 침입하러서 일본에게 손잡고 절하자. 그건 혼합주의, 혼합종교예요. 다원론이에요. 다원론. 예? 그게 우리 근간에 75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내가 태어날 때 38년에 신사 참패했어요. 9월 달에.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장로 목사 85명 유명이 모여가지고 거기 160명 이상 모여가지고 선교사도 몇 명 됐었어요. 그 평양에서 총회 27회 총회. 그러면은 그들이 목적이 뭐냐? 일본을 선교자인 거지요. 일본 총독이 와 있고 형사가 옆에 와 있고 그래 손들어라 손들어. 그 목사들이 겁이 나서 손을 들었는지 좋아서 들은지 모르지만은 손을 든 사람이 많아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그때 한부선 선교사가 있었어요. 한부선 선교사가 아버지도 선교사인데 부산에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에요. 키가 크고 코가 길고 눈이 들어가서 부산 전철 타고 다닐 때 혹시 전철 타면요. 야, 미국놈 크네. 미국놈 코가 크다게요. 그래, 크다. 어쩔래.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왜 미국 사람이 한국말 잘해. 한국 국어 학과를 나왔어. 미국 사람이. 한글을 잘해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총에 갔는데 이거는 불법이요. 불법이 하다. 만주로 추방당했어. 선교사는. 선교사는 일본님이 손 못대기 미국이 있으니까 쫓아내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솔로몬이가 이렇게, 이방 혼인을 해가지고 결과가 뭐냐면요. 자, 3절에, 자,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왕비가 솔로몬 죽였단 말이죠. 그럼 아담은 누가 죽였어요? 하와가 죽였지. 예, 오늘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들은 초림 때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예, 하나님 백성인데 비유하면 여자요. 교회가 여자니까 유대교회가. 그래서 신랑을 죽였어. 신랑을 나무에 달아놓고 박수치고 춤을 췄어요. 근데 너 신랑은 누구냐? 우리 신랑은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신랑을 바꿔치겠어요. 예? 이거 2000년 전입니다. 아, 그래, 예수님께서, 46년지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할 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느 때요? 세상 종말은 어떤데요?
그게 마태 24장 예수님 변론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AD 70년에요. 로마 티투스 대장이 와서 그 성전을 다 헐어가서 금을 뽑아가느라고 돌을 다 제켰어요. 예?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 포로가 98만, 작은 유다 나라가 박살났어요. 그 끝까지 싸우던 사람들은 마사다 성지에서 전부 자살했어요. 그 유대인이 씨가 말렸어요. 너희 씨가, 응? 너희 자손이 이방에 다 잡혀간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솔로몬 성전도 606년 BC 598년 587년에 세 번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럼 아담의 집은 하와가 뱀한테 잡혀가서 남자도 따라갔고 계속 4,7년 동안 하나님 만든 뱀이 왕이 돼서 용이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신이야. 목숨 걸고 싸우던 아벨 같은 사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왕인데 순교가 왕이에요. 순교란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순교가 좋아요. 예수를 사랑하면요, 예수 일이 즐거워. 바울사도 옥에 갇혀도 참 좋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다. 응? 내가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져봐도 기쁨이 없었다. 근데 다메섹 길바닥에서 예수 만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장가도 포기하고 복음 전선의 최전방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태창에 세 번 맞고 40에 하나 감한 39차를 다섯 번 맞았어요. 예? 전도하다가 배가 깨져서 배조각이 붙고 보름씩 바다에 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래서 십자가도를 이방에 서방에 붙여나가려고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육체적으로는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뭐 몸이 뭐 상한 곳에 매를 맞아가지고 그런데 나는 십자가가 자랑이다. 끝까지 왕권 받았죠. 자 그러면 왕비들이 솔로몬을 망쳤는데 솔로몬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보낸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여리디아입니다. 일천 번제 드렸어요. 번제단 하나하나 천 제단을 드렸다. 그 양이 천 마리 죽었다. 힘든 일이죠. 그런데 얼마나 지혜를 받았냐. 삼천 지혜라. 삼천 지혜. 열왕기상 4장 5장 쭉 나옵니다. 삼천 지혜. 그럼 노래를 얼마를 불렀느냐. 천 개하고도 다섯 개도 불렀다. 천 다섯 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솔로몬이가 마귀를 못 이겼어요. 그렇게 구약의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심으로, 신창조로, 영혼구원으로. 그래서 아담도 영혼구원 받은. 그 아담이 1번 쓰러졌는데 4천년 수없이 쓰러졌는데 마지막 아담이 와서 내다 밀어붙이니 다 일어나더라고요. 죽은 것들이.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택한 집만, 아브라함 집만 그렇고 에서 집은 아니고 가인의 집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예정 속에서 예수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솔로몬이 뭐니까 보세요. 5절에 4절에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마음이 변했어요. 다윗은 예수 모델인데요.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게 죄도 짓고 실수해도 금방 무릎 꿇고 회개하는데 솔로몬은 무릎을 안 꿇어요. 너무 부귀영화가 커가지고요. 이 교만이 극도에 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치 못해가지고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이 가정의 가정스러운 물건 다니엘 9장에 가스럽다. 가정스러운 미운 물건이 거룩한 강단에 선다는 것인데요. 이게 솔로몬 성경에 왔어요. 가정한 것이. 예? 그러면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짐승을 타고 음녀 이마에 이름이 셋이죠. 예? 셋이죠.
큰 바벨론, 비밀, 땅에 가증한 것들, 어머니, 가증스럽다. 그 마귀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죠. 가증한 밀곰을 쫓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해서, 그럼 아담도 선악과 먹었죠? 그게 그거예요. 아담의 선악과가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여기 볼 때요, 뭘 깨닫습니까? 아, 인간은 안 되는구나.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구나.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되고 새 일이 와야 되지 인간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예? 그 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안 된다. 아담아, 넌 동산에 못 살아. 너 정녕 죽을 것이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살려줄게. 그게 영원한 사랑을 누리라고 소망이 없고 완전히 망가진 인간을 주님이 찾아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논팔 28. 알아요? 한번 해봐요. 시작. 잘하네. 아이고, 기특하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타나 죽어버리니까. 그 말씀으로 나타내고, 이제, 율법으로 나타내서, 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미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알아. 예지 예정이라. 다음, 부르시고, 미리 알고, 정해놓고, 불러놓고는 십자가 피를 발라. 이렇게, 유월절로 도배해, 도배. 정월 14일날 예수 피로. 그러면 영화롭게는 뭐냐? 성령이 와서 끌고 가서 순교시켜서 왕이 되라는 거지요. 그건 하늘 역사지 땅의 역사 아닙니다. 땅의 아담은 망가졌어요. 100%. 하늘 아담이 와서 다시 만드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 새 언약, 새 일. 그럼 이렇게 솔로몬이가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났거든요. 구절 보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 열왕기상 3장 5장에 나타났어요. 이것도 9장에도 나타 9장에. 자, 3장에서는 제사 지냈고 3장 5절 9장 2절에 나타났고 이번에 11장에 세 번째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나타났는데 과거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아들이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 아들이 여로보암이고 르호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한데 솔로몬이가 막 야단치니까 애굽에 도망갔다. 솔로몬이 죽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열지파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가 사마리아 왕이 됐거든요. 근데 호세아 시대에 또 여로보암이 있어요. 이건 제2세입니다. 780년이고 솔로몬은 930세 그때 왕이니까 그때 죽고 신하가 제1세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가 무엇을 했냐면요. 12장에 보면요. 12장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살며 또 거기에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 유다지파 르호보암에게로 걱정이 돼가지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염려를 했어요. 자기 혼자. 이에 계획하고 여로보암이가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금이 돈입니다.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고 화장났죠. 시키면 깨졌죠. 그러면 사마리아가 금송아지 깨,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꿔치겠는데 이 죄를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인데 아브라함의 축복산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권이 솔로몬 성전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가야 복을 받는데 여로보암은 못 가게 38세는 거놨어요. 그래서 야곱의 집이 둘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북조 남조로. 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송아지가 신이래. 그게 아론의 동생이죠. 그 송아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10계명 범했잖아요. 1계명, 2계명. 이는 그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금송아지 보고, 금송아지 하나님, 이것이 오늘은 WCC 하나님, 이 유물사관에 스탄리가 만든 WCC 창설부터 스탄이 들었는데 이걸 모르고 이제 본색이 드러났잖아요. 그리스도는 빛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빛이 있다. 예수만 구원이 아니고 다른 구원도 있다. 정형경 거수가 초혼제를 드렸다. 이게 이방신 아닙니까? 이방신. 다른 종교. 다른 신이잖아요. 그래서 31절에 자 저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이 초대왕입니다.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레위가 제사장 집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율법을 범하면 저주받습니다. 예? 자,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요? 12명이요. 다는 저주받았지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단이 안 나옵니다. 저주받은 자식은. 그건 교훈입니다. 종말에도 교회 안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때는 가른 유다입니다. 왕국 때는 사우랑입니다. 저주받으면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장자는 11번째 요셉이죠. 왜? 루벤이 먼저 낳았지만 장자권 뺏겼어요. 그러면 왕권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 그 유다집에 난리가 났죠. 유다 족보가 마태 1장이에요. 예? 아브라함, 다윗, 예수의 그 족보가 유다. 유다집에 그 우리가 지금 영적 유다인데 남쪽 유다. 그 북쪽 사마리아는 협상주의고. 그래서 레위지파에게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각자가 제사 드린 게 아니고 레위의 사명이 제사장 직분의 사명이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포면일 때는 레위지파지만은 예수님은 유다지파요. 지파가 바뀌어졌어요. 그 무슨 뜻이냐? 율법에서 은혜로 개혁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율법 토요일 안식일 하러 갈까 못 갈까요? 못 가지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승리했는데 부활이 8일입니다. 8일. 응? 그러면 6월절이 정월 14일인데 장사 지내고 3일 만이 일요일입니다. 응. 그렇게 할례는 8일 아닙니까? 그 예수 부활이 3일 부활이잖아요. 그럼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무덤에 계셨잖아요. 안식의 주인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새로운 안식 줄였고 옛 안식, 율법의 무서운 안식을 땅에 꼭꼭 묻어놓고 야,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너 나오면 죽어. 하고 부활했단 말이죠. 그럼 율법은 장사 지냈단 말이죠. 그 로마서 6장에 있어요. 예수의 장사가 우리 장사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다. 그걸 믿어야 돼. 근데 귀신 오면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한성근 목사 한 시간 앞보다니까 한성근 목사가 미국에서 난리를 부려. 응? 아 토요일은 안식일이야. 율법을 폐하면 저주받아. 이게 계급이 뒤로 물러간다. 앞으로 가야 될 것인데 아 예수님이 율법을 마쳤다고 넘어서 10장 4절 했고 만약에 토요일이 구원했다면요 십자가 무효입니다. 예? 십자가 무효면 어떻게 사람이 천국 가? 못 가지. 그러니까도 이 안식교는요 저주받은 교회요. 예?
제7일 제림하실 적이 성냥이 가면서요. 시조 그 월간지 만들어요. 그것들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까부시고 모세 율법을 따라가면서 7일이 최고야. 그래서 예수님 아니야 8일이요. 할례는 8일이요. 아니야 할례는 7일이요. 성경대. 성경대라고 할례가 7일인가 8일인가? 여러분은 며칠날 할례 받아야 돼? 8일날. 그래서 골로새 2장에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그리스도가 차돌인데 우리를 잘라서 접어줬었어. 우리 돌감나무인데 창감나무에. 그 예수와 관계를 가르칩니다, 지금. 첫째 아담의 관계는 율법이지만은 두째 아담의 관계는 은혜와 사랑과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율법도 이루고 시편도 이루고 모든 예언을 이루는데 그걸 둘로 나눠가지고 유월절 몫이 있고 초막절 몫이 있어요. 그 중간에 성령님은 유월절도 도와주고 초막절도 도와줘요. 그 성령이 일이 많아요. 그 구원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 다른 지파를 사마리아 왕이 초대 왕이 제사장이 없으니까 세상 유대에 있거든요. 예비 지파 그렇게 다른 지파를 제사 세우때 했잖아요. 보세요. 본문 잘 봐요. 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제사장은 레위만 해야 돼요. 그 베드로 세우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의 멜기시덱 반차가 예수님인데 살렘 왕인데 자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했어요. 그 오늘 신약 시대 와서도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보냈어요. 가룟 유다를 빼고 거기 사도 바울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도를 만들어 열두 대표를 보냈는데 그 사도 계통에서 성령의 기름을 보자 목사가 돼요. 목사도 사도입니다. 장로인데. 그런데 성령 안 받은 목사가 너무 많아요. 작은 신학교에서 아무나 그저 형식적으로 성경에 가르쳐주고 목사 안수 주는 거야. 그 여자가 목사가 되게 많아. 한국에도. 그 정통 교파에는 여자 목사 안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데 사명도 없는데 이게 목사가 무슨 계급자인 줄 아는가 봐. 하기야 그렇지. 가서 목사님 가면 듣기 좋지. 14번 났잖아. 응? 또 건찰님 가면 다 14번 났잖아 또. 또 14번 건사님 가면 더 좋잖아. 우리 시골교회 장모님 부인이 죽을 때가 됐는데 나 건사하면 소리 듣고 죽으려고 그 당의 말해서 노회장한테 해서 건사를 줬어. 그래서 3년 만에 죽었어. 건사님 소리 듣고 줄이 좋다게. 죽는 사람이 14든지 건사든지 평균이고 상관이 있어.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날짜를 건쳤어요. 어떤 놈이 느호밤 여로밤이가 사마리아 초대왕 여로밤이가 그래서 유다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백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의 죄, 솔로몬의 죄, 오늘의 다보시지 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 읽어보면요. 결론은 14장인데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안 고쳐줄 거면요. 야단칠 것도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이야. 야곱이가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은 돌아앉아서 하나님 죄 많이 졌어요. 네 죄 없어졌다. 어떻게 없었어요? 네 형이 걸머졌다. 그게 이사야 53장에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시건치 않아. 그게 발락에게 덤벼들 때 발람 선지가 하나님은 거짓 선지도 들었어요. 발락이여 정신 차려라. 네가 대적하는 모세 총회는 하나님의 총회인데 하나님이 폐역도 죄도 허물도 보지 않아 이놈 자식아.
근데 네가 자꾸 저주하면 저주가 가느냐? 이미 복이 와 있는데, 예? 복이 덮여 있는데 어떻게 저주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지? 복이 와 있는데.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사마리아 제사장들아, 너 내 집 아니지 분명히? 너 딴 집하지? 읽어봤죠? 이한계상 12장에서. 그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 돼가지고 거덕거덕하면서 제사장 대접받거든요. 그렇게 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그것도 떡 먹고 고기 먹고 그 한단 말이죠.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오늘 이걸 종말로 볼 때요. 지금 KNCC, WCC 목사들이 진짜가요? 진짜겠지요. 가짜가 많단 말이요. 그 스타네가 종교인이요. 그들이 만든 WCC가 오늘 10차까지 왔는데 그들이 한 과거 역사까지 경력 있잖아. 그걸 보면은 전부 틀렸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틀렸어. 출발부터 틀렸어. 그런데도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포용하면서 하자고 백석 신학교에서도 나섰어요. 같이 하자는 거 전부. 그게 저 부산에서만 조금 반대하고 했지. 거의 한국교회가 다보시 따라가. 꼭 75년 전에 신사참하고 똑같다니까 지금요. 그 신사참배하고 회개 안 하고 6.25 동간에서 400만 죽었는데 이번에 WCC 때문에 한국의 절반 날아갑니다. 그것이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 절반 잡혀갑니다. 하나님 심판합니다. 그 우리는 이것을 이제 3개월 넘 3개월 100일 남았다고요. 이거 싸워야 돼요. 이번에 이 일 놓고 계시록만 지나면요 금멸류가 만들어진, 금멸류가 만들어진 하나님이, 그 이 싸울 기한이 있거든요. 우리 증거 맞춰야 되는데, 싸울 때 안 싸우면요, 그러면 몇 고 모자. 몇 고 모자 준대, 몇 고 모자. 뭐 받을래요? 멸류가 받을래요? 그럼 에베스,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면 무슨 멸류가? 생명. 죽음이 생명이거든요. 네 죽음 바치면 돌려서 생명을 주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사랑하느냐? 네가 내 사랑 못 받아가는데 어떻게 사랑이 그냥 갈 수 없다. 네가 내 사랑을 깨닫고 세상을 버리고 하늘 이를 위해서 순종하면은 그때 멸류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귀가 있어야 듣지요. 그래 하나님이 13명 사제 정해놨는데 그 사람만 듣고 돌아오지 그 외에는 듣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 왕족들아 왕족들. 이 솔로몬 한 것도 타락이 돼가지고 사마리아에 잘려나갔지만은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뭐 줄낳고 이래도 준다는 거지요. 아담이 선악 까먹고 망해도 살려준다는 거지. 그래도 양자밥 껍데기 펴줬잖아요. 가지고 설. 예?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심판은 갈라세운다. 나와 같이 못 산다. 너는 아수르에게 가서 썩어야 된다. 390년. 그래도 나는 메데파사 때 가서 다시 끌어와서 동방역사에서 새 시대 보내준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그 미스바 성에 아주 미스바 사무엘이가 사무엘상에 야 이스라엘아 미스바로 오라 기도하자 블레셋이 치고 들어오니까 미스바는 성입니다. 미스바에서 성지 미스바 다볼도 하나님은 산의 신입니다. 골짜기 신 아닙니다. 열왕기상 보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는 골짜기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자기들이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볼산 위에서 친 그물이 됩니다. 성회로 성지로 모였는데 거기 저주가 되더라. 오늘 다볼시시 시타천과 부산 백석회에서 성회지요. 그 다음 성회입니다. 그대로 성회입니다. 세계적인 종교대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나 정치도 정부에서도 돈 도와줍니다. 정부에서도. 그런데 이거는 교회 망치는 것이지 협상이지 이건 바벨론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지 그렇게 망합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니 패역자 살육죄는 죄값은 사망이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백성 죽입니다. 나라를 망칩니다. 그래서 BC 721년에 호세아 왕, 사마리아 호세아 왕 9년에 나라가 잘라졌습니다. 예? 390년.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잘려간 사마리아하고 유다하고 두 개를 묶어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 5장에서 4장에서 말씀하고 막대기 두 개 묶어서 한 나라 만들고 다윗이가 왕이고 다윗이가 목자를 한 것은 신약에 예수님 와가지고 구약과 같이 야곱이 둘로 갈라졌는데 오늘 기독교 둘로 갈렸어요. 유다와 에브라임 그 스룹바벨과 바벨로 갈라졌는데 하나가 된다. 오개오려가 붙인다는 거죠. 살육지에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책망한다. 때린다. 왜? 복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속을 훈하게 알고 계세요. 예?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근데 이스라엘은 못 알아들어요. 호시하게 외쳐도 허술하지 말라. 우린 행음 안 했다. 송아차피 절하면서도 행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 WCG 교회들이 이방 종교 받아들이고 또 죄인 줄 압니까? 응? 조 목사가 불교도 구원이다 해놓고도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 거짓말 하면 됩니까? 기자가 동아일보 기자가 다 써놨는데 응? 자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그렇게 열지파는 이미 못 쓴다. 더러워졌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대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갈릴리 가서 회개 외쳤죠. 그거 사마리아입니다. 갈릴리가. 예? 사마리아 갈릴리. 예? 사마리아가 열지파 수도의 수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와라.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자,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 자기가 자기 일 망쳤다. 자기가 자기 무덤 팠다 그 말이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이게 선악과 질입니다. 사상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렇게 여호와를 안다는 건 예수를 안다는 건데요. 예수를 진짜라면요 성령이 와서 지켜줘요. 예수를 영접해야 성령이 오지요. 예수 없는 데는 성령이 갈 수가 없어요. 불법이 돼요. 자, 예수가 진리죠. 성령도 진리입니다. 예? 요한일서 5장에 성령이 진리라 해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끄럽다. 우리는 원래 자유인이고 진리 같은 거 필요 없다. 우리 율법이 있다.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어요. 영적 상태가. 응? 지금도 은혜시대 교회는 십자가밖에 몰라요. 십자가 필요로 산 책이 있는데 예? 세일 교훈이 있는데 저는 몰라요. 예? 세일만 하면 좋은다니까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 이제 어제 이제 이 방송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워싱턴 사장이 왔어요. 와서 내가 그랬어요. 30분은 안 할란다마. 30분이 되겠냐 이렇게. 그만 한 시간 해줄게. 얼마 더 줄래 이렇게. 300만 달 이렇게. 시끄럽다마. 200 하지. 아 그럼 50만 달. 250 해가지고 60분이 나갑니다. 학급 따라서. 일주일 한 개씩. 한 달에 4번. 이것도 재방해줘요. 8번. 한 달에 250으로. 잘했죠? 이게 60분도 사실 많아요. 그 사람들, 이게 어려워서 내가 그래서, 이 기독교가 흑암이 덮였는데, 이거 이 예언서 말씀 나가면 귀가 이렇게 듣겠냐? 그건 하나님 허락하게 하는 건데,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 워싱턴 미주 방송 딱 거기 이제 설교가 들어와요. 음성이, 음성으로. 들으면 항상 볼 수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 같이. 응? 그럼 여러분 홈페이지도 워싱턴 딱 찾아놓으세요. 그러면 딱 치면 나오고. 아, 그렇게 없지,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우리는 매일 쓰고 들으면 되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낫긴 날 같아. 이 지상파기 때문에 자동차 가면 들을 수 있거든. 워싱턴 방송 틀면은 미국 방송인데, 여러분도 자동차 뭐 KBS, 뭐 MBC 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계 한국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세계에. 그, 세계 지구 둥그니까 밤이지, 낮인지 계속 돌아가면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방송을 한번 지나가면 끝나지만은, 인터넷에 저장이 되니까, 그게 항상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방송은 한 시간으로 했습니다. 한 시간. 근데 잘라면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응? 이 내용이 엄청 많은 걸 잘라놓는 느낌이고, 어디가 앞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 붙여놓으면 그래서 조금 이해가 쉽지 않겠나 그랬습니다. 자, 5절에, 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하나님 얼굴 보거든요. 그 마음이 얼굴 아닙니까? 그렇게 그 죄악을 인하여, 자, 우리 마음의 얼굴이 육체의 얼굴로 나타나요. 그 은혜 받으면 얼굴이 웃음이 나고요. 시험에 빠지면요, 근심 걱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시험에 빠지면 울지도 않아. 시험에 빠지면 울지도 않고, 뭐, 골이 나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대. 그 시험에 빠졌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뭘 넘어져요? 십계명에서 떠났다. 넘어졌다.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예언했어요. 그런데 100년 후에, 606년에 사마리아가 또 넘어져, 사마리아 같이 유다도 넘어지더라고요. 그 바벨론 잡아갔잖아요. 자, 형님이 잡혀가시면 동생이 깨닫고 안 잡혀가야 되는데, 형과 동생이 오홀라, 오홀리바가 똑같다 했어요.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이. 6절,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택한 자만 복주지 불택자는 와도 안 돼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말에는 피로산 교회에 있다가 구의사 재단을 와야 되는데 애굽 땅 중앙재단이 학교서에 재림주 오시는 이 재단 9월 24일에 지도론 재단에 와야 되는데 구의사를 떠나는 사람은요 끝난 거예요. 애굽 땅 중앙재단 한 구원자 만나야 엘리야인데 그 못 만나면요 주님 못 만나요. 예? 자 갈멜산의 엘리야로 통해서 사마리아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여호왕에 가서 이세벨 아합의 집을 다 청소해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 바알신 성령 사람들 바알신당에 모아놓고 전부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래 그 집을 변속관 만들었죠. 변속관 심판했어요. 그럼 종말도 계시록에 이세벨 교훈을 용납하면은 죽인대 도와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세벨을 싸워 이긴 사람은 주님이 철장같이 준다고 계시록 2장 27절에 예언했어요. 우리 철장같이 받으려면요 오늘 이 WCC가 이세벨입니다. 사탄 사사입니다. 이 하방의 역사입니다. 반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엘리야 850명, 종말에 수르바벨과 바벨이 붙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시대 2013년도 10월 말 부산에서 대회가 모여요. 뭐 6천 명이 온답니다. 6천 명이야. 부산 좁은 땅에 6천 명 온대. 마귀 새끼들이. 7절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정조, 예, 육적도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정조는 십계명이고요, 육적 정조는 몸입니다. 사생자를 낳았다. 그러니까 혼합 정조가 사생자를 낳았다. 그러므로 세 달이 지금 8월 달이죠. 세 달은 9월 달이 세 달이요. 그 다음 달에 금방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래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잡아갔다. 세 차례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남아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벨에서 개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베냐민은 망령인데 예루살렘 유다 옆에 붙어 살아요. 작은 지파인데 아수르가 사마리아 잡으러 올 때 외치기를 베냐민아 빨리 유다 집으로 도망가 너 잡혀간다 그렇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은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경도 계속 우상을 섬기니 있게 하나님이 때려부셔가지고 수르바벨로 다시 고쳐놨어요. 자 피로산 교회가 변질 안 되면 이제 수르바벨 필요 없습니다. 예? 성경 깊이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면요, 예수 올 필요 없고요,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겠죠? 신명기 몇 장이요? 네? 21장, 23절에,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은 나무에 높여 달아서 공개 처형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개칭한 거예요. 율법 이루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땅에 묻어놓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율법이 아주 엄한 율법, 지키도 못한 악법인데 예수가 다 이뤘는데 다시 율법 돌아가서 뭐 안식일 문제하면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십자가가 무효라, 무효. 예수 십자가 죽은 게 무효라니까 율법이 살아있다면요. 그 십자가와 율법 바꿔치겠어요. 알았어요? 율법은 땅에 묻었고 십자가가 승리. 십자가 승리로 이루며 그 골로새 2장 15절에 나라와 노마 정세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율법을 땅에 묻어놓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식일 편문하지 마. 안식일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고 성령이 했는데도 왜 안식일도 말하느냐고. 다 끝났는데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십자가만. 그게 바울의 변론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율법의 마지막 종인데 예수님이 다 돌려가지고 은혜의 사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변론을 멋있게 했어요. 그것이 바울 서신 14권입니다. 뭐 바울 같은 종이 없어요. 뭐 십자가 사랑 율법의 엄한 율법을 사도행전 26장에 내가 엄한 율법 밑에 있었는데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인데 내가 예수 만나서 내가 일로 왔다 사도가 됐다는 거죠. 잘 왔죠? 그러면 사도 중에서 또다시 계시록 듣고 나온 사람이 시온산에 천년하게 되는데 산에 갈 거요? 그러면 밑에서 죽을 거요? 가긴 가야 돼. 그 등산하는 힘드는데 땀이 나고 막 자빠지고 상처도 나고 그 엉거무 기라도 가야 돼. 기열사라도 정상에 가냐? 신부가 되니까. 그래서 해산수고 하라고 했어요. 9절에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항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았노라. 반드시 있는 일이 뭐냐? 이사야 14장 26절에 하나님이 나의 경영이 반드시 된다 했죠? 그러면 바벨론 공산당 멸망이 빗자루 쓸어버리고 자 스타네리가 무너졌 스타네리가 망했다고 그 기뻐하지 마. 독사의 몸에서는 나는 불뱀이 나오는데 스타네리가 독사라면은 훌쳐푸는 공기가 연기가 나왔으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 이 연기를 피워놨고 31절에 하나님이 시온을 세워섰다. 그 시온이 이사야 19장 중앙체다. 11장에 뿌리 한 가지, 8장에 마엘살 하사바스로 나왔다. 가지가 나왔다. 뿌리에서. 그래서 필은 있을 일이 뭐냐? 유다 백성들은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그 불법자요. 남의 땅을 막 강제로 뺏어가. 경계선 옮겨.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 말씀 아니고 사람의 말 좋아해. 그 인본주의야.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 도다. 그렇게로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성경을 믿지 말라 해. 예언의 말씀을 믿지 말라 하는 게 사탄이요. 그래서 흐려트려. 물렁물렁하게 만들어버려. 이 말씀이 생명이고 심판이고 구원인데.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하나님 저 별도 다 아시는 좀도 아시네. 여러분도 좀 알아요? 모직 사다 놨더니 좀이 먹었어. 그래서 구멍이 빵 뚫혔어. 그래서 좀 잡는 약이 좀약이죠. 요즘 사람 잘 몰라. 요즘 사람은 좀약 잘 없어요. 요즘 옷이 모직 번호도 혼합 그렇잖아요. 프로테린가 뭐 혼합 혼방 화학사 그 뭐라는 것은 양털인데 양털을 먹는 벌레가 좀이요. 그 나고타리니 좀 잡는 약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야 사마리아야 에브라임아 넌 어떻게 옷에 좀이 붙어서 다 긁어먹었느냐. 그 옛날에 세베르 양복 세베르 두루마기요 부잣집 할아버지 입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작에다가 옷을 걸어놓으면은 오래 안 입으면요 좀이 가서 파먹어서 그래서 입고 나니 구멍이 뻥뻥 뚫혀거든 못 입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짜집기가 나왔다니까 짜집기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가 종같이 먹어버려가지고 그 예수님이 짜직해라 구멍난 거 맺혀가지고 구원하려고 예수가 짜직해요. 아세요? 찢어진 거 다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했어요. 자, 그런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그러면 다시 현실에 와서, 아, 예수님이 치료자고 구원자다 깨달았다. 에브라임은 아스로로 가서 야레방에게, 야레는 일본의 싸움의 방이지요. 오늘 소련인데,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오늘 소련과 숙교하고 청황색말 타고 붉은말 타고 돌아다녀도 주님 못 만나요. 주님 만나려면은 계시록 6장에 백말 타야 돼요.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절대로 이 땅의 강대국이 구원을 줄 수 없다. 이 땅에 제일 강한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없다. 하나님 아들이다. 독생자다. 완전한 신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 지구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죠.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이시다. 예수님도 영혼 구원은 새 언약에 필요하고 육체 구원은 새일의 교훈을 하니 두 번 잔치 먹어야 된다. 유월절 잔치 먹고 아멘 할렐루야 영혼 구원, 초막절 먹고 영육 구원. 예? 그래서 3대 절기가 구원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세 번씩이나 3대 절기를 지켜라, 3대 절기 복을 받아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사 40장에도 3대 역사를 한다고, 응? 예수님, 성신님, 하나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멘하고 하나님 세일은 이단이라고 그 허감이 덮여서 그래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그래서 예수님 유다지파 사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을 받으리라. 사자란 것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사자는 짐승의 왕이잖아요. 사자 같다. 그 용서 없는 심판,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라.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의 열두 지파를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줍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되 이렇게 마귀와 싸워서 만 가지 죄를 범하고 죄값으로 잡혀가 죽고 이런 고통을 당한 가운데서 참 자유와 안식을 주면요, 거기 가면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면요 차이가 많잖아요. 그게 그 구원의 기쁨을 감추지 없죠. 감출 수가 없죠. 천년을 살아도 좋고 만년을 살아도 좋고 이 세상 이런 일이 있는가? 죄만 졌는데 영생 주시니께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살만 난다 이제. 그래 하나님이 큰 사랑을 맛보이려고 아담부터 죄를 줄줄이 쳐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완전한 구속자. 그래서 중앙재단에 한 구원자를 보내서 구름 타고 빨리 오는 재림주를 영접하라고 엘리야의 사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15절. 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했어요. 이것이 실현기간이고 이사야 57장 18절에 자, 통에 겸손 자복해도 폐역이 끌고 가니 하나님이 야, 내가 그렇게 야단치고 때려도 계속 폐역을 갈 거야? 아, 폐역은 진짜 큽니다. 나 못 이깁니다. 알아서 초막절에 가서 보자. 고쳐줄게. 그래서 초막절이 변화치 만든 겁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여호와 세일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리라. 그래서 13만 4천이 기다려 와서 기다려 만납니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응? 이르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엄청 죄를 많이 짓고 거기서 성령이 두드려 피해서 회개시키고 이제 와서 스가랴 3장 9절 같이 하나님의 새길 말씀을 순이라는 사람이 다 새겨서 하루에 제약을 제하고 초대받고 사장 넘어가서 순금등대를 건축한다 그 말이요. 그게 6장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세일로 와야 돼요. 중앙지단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패역한 이스라엘아
비역한 딸아, 어릴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돌아오라, 돌아와, 새 일을 창조해 줄게 했지요. 돌아오는 역사, 회복.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율법으로 찢었지요. 도로 낳게 하신다. 예수가 와서 꾸며준다. 낳게 하신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궁극적 구원을 위해서 남다치 죄를 따져요. 율법을 따져, 율례를 따져. 너 안진 죄가 없지? 예, 내 죄가 머리털같이 많아요. 10편, 40편 같지요. 그렇게 내가 너를 속죄하러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3대 절기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10장 성과 종말의 역사는 들어야 받습니다. 몸을 들어야 하나님이 면류관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걸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기니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물도 못 당하고 모든 은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이를 행하시나이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찬한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줄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여. 예루살렘이 흑암에 빠졌을 때 예레미야 보고 부르짖으라고 그 70년 알려주시고 세일을 알려주시고 회복을 주셨나이다. 구약은 거울이니 오늘 다시 현시대에 와서 예언서를 다시 이루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앞에 세워 싸우니 선구자로서의 맡은 사명을 다하여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사오니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종들로 쓰임받도록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일은 부업이고 하나님 제 일이 본업이니 본업을 잘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종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걸 위에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하신 이사야 55장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내가 너에게 확실한 은혜 다윗의 집에 예수를 줬잖느냐 믿으라고 이 말씀이 700일에 딱 이루어져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가시고 또 오실 때 남은 영혼을 이루라고 새 일을 구하라고 명령을 하셨나이다. 적은 제 계시록 꿀같이 먹고 다시 하면은 주님 만날 것이고 안 하면 못 만나게 되니 주여 저희들 깨달음을 주시고 죽든지 살든지 다시 연애 생명 걸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받아서는
복 있는 청지기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